자, 대칭이동입니다. 대칭이동은 평행이동 다음에서 대칭이동 배우는 거고, 평행이동 파트랑 흡사합니다. 방법 자체가 흡사해요.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면 평행이동하고 같이 연관해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자, 일단 볼게요. 대칭이동이란 말은 알아요. 대칭이동은 어떠한 도형을 한 직선 또는 한 점에 대하여 대칭한 도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어떠한 점에 대칭하면 점대칭, 선에 대칭하면 선대칭 이렇게 되겠죠? 너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점대칭과 선대칭입니다. 당연히 점대칭보다 선대칭이 구하기가 어려워요. 귀찮고. 그래서 선대칭에 대해서는 뒤쪽에 나올 거고, 일단 대칭에 대한 내용만 알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점대칭이죠. 일단 첫 번째, 점대칭 나오면요, 봅니다. 점의 대칭 이동은 지금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외울 게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다 반대예요, 반대. 자,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입니다. 잘 보세요. 요 점을 x,y라고 한다 했어요. 이 점을 x,y라고 할때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 됐나? 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얘의 y 부호만 반대가 되겠죠?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x의 위치는 왼쪽 오른쪽 위치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y의 부호가 반대로 돼요. 자, x축 대칭 이동하면 y가 마이너스 y로 바뀝니다. 알겠어요? 다시 y축 대칭 이동하면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x가 마이너스 x로 바뀝니다. 됐어요? 그러면 원점에 대칭 이동하면요, x는 마이너스 x로 바뀌고 y는 마이너스 y로 바뀌어요. 자,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알겠지만 이걸 세개 따로 보는 게 아니죠.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은 x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y축 대칭 이동도 한번더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랑 얘랑 같이 한걸 원점의 대칭 이동이거든요. 그래서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요거 두개 한꺼번에 쓴 거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x로, y는 마이너스 y로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됐죠? 맞지?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엄청 많이 쓰입니다. 앞으로 역함수라는 걸 배울 거기 때문에 엄청 많이 쓰이게 돼요. 일단 그래서 y는 x에 대칭 이동할 때는 얘들들의 위치가 바뀌어 버려요. 자,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위치가 바뀌어 버립니다. x,y가 y,x로 바뀌어요. 됐나? 여기는 빠졌죠? 적어 놓을 거면 적어 놓으면 돼요. 5번.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도 있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뭐냐면 부호도 바뀌고 위치도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이게 y는 마이너스 x거든요. 얘가 y는 마이너스 x면 요 점을 내가 x,y로 하겠다. 됐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대칭해서 요런 점이 하나 찍히겠죠? 얘는 어떻게 된다? 얘들들이 위치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4번, 요거 굳이 따진다면 5번, 요까지는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도 있어요. 대칭이동 파트에서 시험에 꼭 나오는 파트가 하나 있어요. 자, 그것도 쌤이 시간 걸리더라도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점대칭이동은 x축, y축, 원점, 그리고 y는 x,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다섯 가지는 대칭을 하면 점이 어떻게 바뀐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됩니까? 됐죠? 자, 계속 간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형의 대칭 이동이죠. 자, 도형의 대칭 이동. 우리 평행 이동할 때는 이거 1번, 2번이 사라졌네. 맞죠? 1번, 2번이 사라졌는데, 쌤이 설명해 줄게, 일단. 도형의 대칭 이동은요, x축, y축, 원점, 직선, y는 x, y는 마이너스 x. 지금 여긴 없지만,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평행 이동은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 방법이 달랐어요. 점은 그대로 보면 되고, 맞지? x에서 x 플러스 a 하면, x축으로 a만큼. 근데 도형의 평행 이동은 방법이 똑같아요. 똑같이 x,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위에 쌤 그림을 요거부터 하고 1, 2번 보여줄게요. 3번부터 봅시다.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요, 아까 어떻게 알아 했어요? 원점 대칭 이동은 둘다 부호 반대로 바꾸라 했죠. 그래서 x,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바뀌기 때문에 도형 자체도 어떻게 바뀐다? fx,y는 0. 요게 도형의 식이죠.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된다? f-x,y는 0으로 바뀝니다. 알겠니? 요런 식으로 바뀌어요. 별 내용 아닙니다. 앞에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요 위에 내용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똑같이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한 대칭이도, 아까 y는 x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두 개 위치가 바뀐다 했어요. 맞지? 그래서 fx, y는 0, 도형이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y, x로 바뀝니다. 이해되겠어요? 정리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중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죠. 자, 못 띄우겠다. 봅시다. 1번 봅시다. 1번 위에 거.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은 아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X축에 대한 대칭이동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라 했거든요. 그래서 Fx, Y는 Fx, -Y로 바뀔 겁니다. 맞나요? Y축에 대한 대칭이동은 X의 부호를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Fx, Y는 0, F-X, Y는 0으로 바뀌어요. 되겠니? 그 내용입니다. 별 내용 없어요. 되겠니? 문제 보면 요쪽 파트는 쉽다는 거 느껴질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4,6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래요. 자, 이거 지금 그래프 그려서 보는 것도 좋은데요. 이미 알고 있으면 이런 내용은 오래 걸릴 필요가 없죠. 자, P라는 놈은요. 4,6을 X축에 대칭이동해요. 자, X축에 대칭이동하면 누구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Y. 그래서 어떻게 된다? 4,-6이 됩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점을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q라고 한대요. 자, q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된다?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꿉니다. 그러면 어디가 돼요? 마이너스 4,6이 되겠죠? 맞지? 이거 두 개를 지나가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요. 직선의 방식은 직방 앞에서 배웠죠, 우리? 직선의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기울기죠. 내가 항상 얘기했던 건 두 가지입니다. 기울기와 정점을 알면 모든 직선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부터 갑니다. 얘 기울기는요. 기울기는 4에서 마이너스 4 빼면 8. 마이너스 6에서 6 빼면 마이너스 12. 해서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죠. 맞나요? 그럼 직선식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3. 요까지는 일단 기울기로 적히는 거고 정점이 지금 뭐야? 4,-6이나 아무거나 써도 되죠. 내가 이걸로 할게요. 4,-6이라면 어떻게 해요? x-4-6 이렇게 적으면 끝나는 거죠. 요거 풀어주면 답입니다. 맞죠? 요거 풀어봅시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요거 두 개 곱하면 플러스 6 나옵니까? 맞나요? 근데 뒤에 뭐 있어요? 마이너스 6 있죠? 되나요? 없어지겠네요. 이게 끝입니다. 맞지? 답은 이게예요.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시 내가 했지만 대단원, 1단원, 2단원, 3단원 중에서 가장 쉬운 게 3단원입니다. 1단원하고 2단원은 뭐였어? 기본 연산에 대한 방법을 배우는 거였어. 그러니까 1단원, 2단원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결론은. 그거 안 되면 다음 학기 때, 그 다음 학기 때 배울 수학들이 안 풀려요. 근데 요거는 요것도 중요하죠. 마찬가지. 수학상은 다 중요하다 했어요. 다 중요한데 그 3단원, 대단원, 3단원 중에서 도형 파트가 제일 쉬워요. 직선 1. 알겠니? 그 도형 파트 안에서도 이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어렵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6번. 1이죠.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라는 직선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평행 이동할 때도 내가 얘기했죠. 원방정식을 평행 이동할 때 1으로 풀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2차 함수는 대표하는 점이 꼭지점이었죠. 맞지? 평행이동할 때 그 식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점을 이용해서 정리하는 거였어. 원도 마찬가지 대표하는 점이 있어요. 원의 중심. 그걸 이용해서 평행이동을 정리했습니다. 단 식으로 정리했던 유일한 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었어요. 직선은 대표하는 점이 없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원, 그 원하고 2차 함수는 점으로 많이 정리한다. 근데 대칭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함수와 뭐는? 원은 점으로 많이 정리합니다. 2차 함수는 식을 조금 바꿔줄 요령이 있긴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원부터 봅니다. 얘부터 정리할게요. 얘는 원의 중심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1이죠. 반지름 얼마예요, 이거? 2죠? 됩니까? 이러한 식이었어요. 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한 원의 중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그럼 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한 거죠. 그러면 자, 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1인데
얘가 y, x가 이렇게 있다 치자. 그냥 대충. 그러면 얘도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원이 또 이렇게 되겠죠. 맞지? 이 원의 중심 찾으면 되는 거죠. 맞지? 근데 어차피 내가 지금 찾을 거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대칭시키는 게 아니고 뭐만? 원의 중심만 대칭시켜도 식은 구할 수 있으니까 원의 중심만 대칭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자, 마이너스 2 콤마 1을 y는 x에 대칭이동해요. 그러면 자, 아까 얘기했죠. y는 x에 대칭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두 개 위치가 바뀐다 했어요. 맞지? 그래서 이 점이 잡히면 자동 얼마가 돼야 돼요? 1 콤마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맞나요? 이해돼요? 그러면 원의 중심, 자, 얘를 y는 x에 대칭이동해 있는 원이 있는데 그 원의 중심이 뭐다? 1 콤마 마이너스 2라는 거잖아. 맞나요? 끝났네. 그 1, 마이너스 2가 이 직선 위에 있다 했죠? 자, 함수에서 위에 있다, 지난다 하면 무조건 100% 대입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 여기 대입합니다. 그러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는 집어넣어 봅시다. x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됩니까? 맞죠? a 플러스 b가 구하래요. 답입니다. 맞죠? 지금 여기서 A하고 B의 정확한 점은 못 구해요. 그러니까 A가 뭔지 B가 뭔지는 못 구합니다. 지금 문제 조건이 그렇게 안 나왔죠. 부정 방정식이죠. 자, 일단 내용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원 파트는요, 점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야 빨라집니다. 이거 원래대로 정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만 해볼게요. 한 번만. 얘는요, y는 x에 대칭하면 x 대신에 y 집어넣고 y 대신에 x 집어넣으라 했죠. 이거 도형의 이동으로 식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x 대신에 y 집어넣고 y 대신에 x 집어넣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올 거고 요거 이쁘게 정리하면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4예요. 결론적으로 원의 중심은 1, 마이너스 2죠. 맞지? 이렇게 찾는 건데 쌤이 지금 너 적을 때도 그래프 안 그릴 거잖아. 맞죠? 그냥 뭘로만 해라. 점으로 풀라. 점으로 풀면 1초 안에 끝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문제 봅니다. 자, 직선이죠. 직선은 원래 평행이동에서도 일일이 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해줘야 돼요. 자, 직선 해볼게요. y는 3x 플러스 1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해요. 자, 도형의 방정식에서 평행이동 나오면 어떻게 해요? x축으로 a만큼 움직였다 그러면 x 대신에 x-a 집어넣죠. 그래서 자 없죠 딴 거는. 자 일단 첫 번째 x축으로 a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x 대신에 x-a 집어넣었습니다. 자 일단 요게 요까지 했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래요. 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는 거는 아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은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한 거 한꺼번에 정리한 거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얘 원점에 대하여 다시 대칭하면요. 얘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는 거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갔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들어갔습니다. 맞나요? 자, 이 상태로 만들었고 이렇게 만든 직선이 이놈인데 이놈이 갑자기 2,1을 지난대요. 또 나왔죠. 지난다 위에 있다는 대입. 그 여기에 x에 2 집어넣고 y에 1 집어넣으면 이식 성립한다는 말입니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3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고요.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은 3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이고 양변에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이고 마이너스 a 이거 이항했다 마이너스 a 이항하면 플러스 a고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1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1이 답이에요. 별 내용 없죠? 어렵습니까 이쪽에? 내용 별거 없습니다. 지금 이 다음에 배우는 내용이 뭐야?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좀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일단은 별 내용 없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